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오늘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감귤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산 감귤 가격 최근 5kg 기준 14,4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도매 가격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감귤 가격이 오른 건 지난해 기상재해로 딸기나 사과 같은 과일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올겨울은 비싼 딸기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귤을 먹는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딸기 가격은 지난 여름 폭염과 폭우로 급등한 상황이고요. 사과와 배 역시 지난 봄부터 저온 피해, 우박,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 피해가 계속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른 과일값이 그야말로 폭등하다 보니 귤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된 건데요. 설 명절까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당분간 과일값 하락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소비자들이 비상입니다. 지난해 여름철이 손에 꼽을 만큼 덥기도 했고 또 날씨가 극값을 기록한 적이 많은데요. 이런 날씨가 올해 농업 부문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의 경제적 영향이 점점 커질 거라고 하는데 폭등하는 과일값으로 그 무서움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말 날씨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고 포근했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었는데요.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밤사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맑은 날씨에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에서 5도, 낮 기온은 10에서 14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는 막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낮 기온이 16에서 18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여전히 산간도로 결빙 구간이 많겠고요. 그리고 제주 해상은 모레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만조 시간대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